서양화를 그리고 있는 신호재라고 합니다. 제가 광주와 전남을 오고 가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작품을 해오고 있습니다. 그간에 제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이 고장을 떠나가 본 적이 없죠. 군대 빼놓고는 줄곧 이곳에서 부모님과 이렇게 함께 살아왔었고 지금까지 이렇게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. 예, 제가 이 직업을 갖게 된 계기는 이제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께서 권유를 해 주셨거든요. 그 이유는 제가 이제 중학교까지 운동 생활을 했습니다. 이 대표 생활을 했는데 그게 너무 힘들었는가 봐요. 옆에서 보셨을 때. 그때 아버님께서 외국에 계셨는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그림으로 바꿔서 진학 권유를 하셨죠. 그리고 진로도, 대학 진로도 그곳으로 설정을 해 주셨고요. 제가 이제 초등학교 때도 그림이 좀 소질이 있었는가 봐요. 그래서 많은 좀 장을 좀 타보고 해서 고등학교 진학을 했는데 고등학교 진학이 또 조대무고라는 미술 명문의 학교로 또 진학이 됐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아버님께서 저의 어떤 대학 진로까지도 이렇게 설정을 해주셔서 제가 그 지금까지 그림을 그리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. 금년도에 최근작은 작년에 이어서 나오는 건데요. 루미네이션이라는 영어 타이틀인데 그 한문으로는 반추, 또 한글로는 기억, 추억, 되돌림 이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제가 어릴 적에 느껴왔던, 제가 봐왔던 그 자연을 최소화, 단순화시켜서 그것을 화폭에 담아 놓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쩔 때는 한국화적인, 한국적인 여백을 강조하고 색감이고 그렇습니다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의 저만의 독특한 기법과 색채로 이것을 독자들에게 보여드리고 싶고 또 제 이야기를 이렇게 단순하게 깔끔하게 풀어나가고자 하고 있습니다. 사실 처음에 대학을 입학하고 공부를 했을 때는 구상작업, 특히 인물화에 집중을 했었죠. 졸업 후에까지 하면은 10년 가까이 됐었는데 그 인물화를 과감히 떨쳐버리고 했던 것이 바로 추상작품이었습니다. 그 인물화와 추상이랑은 어울리지 않겠습니다만 저를 한번 변화를 주고 싶었어요. 저는 굉장히 큰 변화를 주고 싶어서 갑자기 돌려서 첫 번째 전시를 추상화로 했었습니다. 그 후로 많은 패턴, 많은 양식의 그림들을 좀 실험작을 통해서 해왔었고 또 전시를 통해서 발표를 많이 했었습니다. 나무도 태워보고 물건 뼈도 보고 이런 식의 그림을 해왔었는데 지금 제가 천착하고 있는 이 그 내용들의 그림들은 제가 어릴 적에 겪었던, 봐왔던 그 고향의 순수한 추억들을 표현하고 있습니다. 밤하늘에 떠있는 무수한 별들이라든가 푸릇푸릇한 산, 넘칠 듯 또 넘쳤고 그 영산강의 추억, 나주평양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아직도 제 머릿속에 되뇌고 있는 듯합니다.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표현하기에는 너무 많은 내용들이기 때문에 더 단순화시켜서 이걸 단순화시켜서 권은이로 하여금 또는 제가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을 더 많이 생각할 수 있게끔 내용을 함축적으로 표현하고자 합니다. 모든 남도인들이 그렇듯이 우리에게는 아주 대단한 긍지를 가지고 있죠. 인, 의, 지의 어떤 집합체라는 또 거기에 피를 받아왔다는 생각으로 아직까지 지금까지 명목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상당히 큰 자신감이죠. 그래서 저 또한 광주와 전남을 오가면서 광주와 나주를 고향으로 살면서 어느 것 하나 허트름이 없이 예술에 전념할 수 있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또 앞으로도 이런 자부심으로 꾸단히
화합을 해 나가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. 앞으로 물론 이제 계속 이런 작업을 해 가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의 제 진로 작업 진로는 작업 길은 제가 장담을 할 수 없습니다만은 더 변해야 되지 않냐 내용적으로도 또 기법적으로도 좀 변하고 더 깊게 있게 나가고자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입체적인 작품도 더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여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더 단순화된 작품들이 더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. 지금 거기에 대한 또 매력을 지금 제가 느끼고 있거든요. 다음 전시 때는 더 경쾌하고 더 심플한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. 제가 4월, 5월 두 달, 약 50일에 걸쳐서 전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그곳 이 전시에서도 아마 이전에 봤던 작품보다도 더 간결하고 더 자유분방한 선의 세계를 보여드릴까 합니다. 예.